탄핵된 박근혜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더 가혹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할 겁니다. 정말 부담을 두 배로 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정책과 내용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은 과감하게 말하면 감히 아산시의 지도를 바꿨다. 저는 약간 이렇게 자평합니다. 저희가 신도시 108만 평이 부활돼서 이제 거기에 내년이면 착공 들어갈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투자가 13조, 재선내 4조 1천억 원 이렇게 해서 한 17조 가까이 지역에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천안 아산역의 복합안성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철도3법이라는 법도 통과시키고 이래서 아주 쓸모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증명한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보내주신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다녀보니까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의원이 처음 됐는데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더 가혹합니다. 전 충청권이 어떤 의미로 보면 보수라고 평가하시는 그 이야기에 좀 약간 반대하는데요. 충청도는 애국하는 동네죠. 나라 걱정 정말 많이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대통령의 평가를 이렇게 박하게 하는 것은 그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무능력함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탄, 명품백이 국가기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기본과 상식에 벗어나는 국가운영에 대한 비판의식들이 저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이 계속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왔던 건 사실인 것 같죠. 사실이죠. 이완구 지사 때부터 정당을 떠나서 말씀하신 안희정 지사도 그랬고, 그리고 어쨌든 양승주 지사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도전하셨고, 충청의 민심을 대변할 사람들을 찾아왔던 게 충청도 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이제 저희 후배들이 잘 찾아나가고 그런 역할들은 저희들이 또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야당 또는 한 당에다가 180석을 몰아준 거는 거의 없잖아요. 이게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가 코로나 때 아닙니까? 야, 이게 뭔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확진도 되고 환경과 위기의식이 국민들이 가졌던 거잖아요. 그 위기의식을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에게 잘 좀 극복해봐. 한번 믿어볼게. 라고 하고 준 게 180석이에요. 지금 180을 야당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기의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을 여야의 싸움이나 이렇게 보는 건 아주 근본적인 바닥의 민심을 잘 못 읽는다고 봅니다. 바닥의 민심은 그만큼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만큼이나 일부 중간에 여당에서 야당이 몇몇 후보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판세를 전환해 보려고 하지만 그 판세 전환이 안 된 것은, 그러니까 알겠어. 근데 지금 잘못하고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강구하고 있는 거죠. 여당이 완벽하게 그런 부분에 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를 중심으로 한 추경에 빨리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민들 경제가 돌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해나가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인 거죠.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만들어 와라 안을. 우리 추경 바로 하자. 우리 의석수가 다 담보해 줄 거고 이번 국회에 빨리 땡겨서 하고 이를테면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도 좀 덜어주고 그런 부분에 부담도 좀 덜어주자. 그래서 경제 살리자라는 야당의 말에 이제 여당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방향이 좀 틀린 건 아닐까? 야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경제가 위기라는 인식이라면 추경을 해봐야겠다, 같이. 이렇게 하고 테이블로 와서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요 안에 갇혀서 보기 시작하면 이 마이크로한 문제에서 이 사람이 참 괜찮은데 왜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일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당은 그냥 혁신공천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저쪽 공천이 더 낫지도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1심 해서 노무현 대통령 모욕하고 유죄받은, 징역형 받은 정진석 선배님을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 무슨 공천의 경쟁이 있겠어요? 오히려 이쪽이 더 혁신 공천한 거죠. 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아이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때리는데 아빠도 아침에 이랬잖아! 약간 이런 꼴인 거죠. 지금 네가 너무 잘못해서 혼내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그게 공천 전체를 관통해버린 것이고 당내의 어떤 뭐 이런 싸움보다도 큰 틀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기조를 바꾸는 싸움들 이것들을 잘 해내라는 게 국민들이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라서 제가 뭐 딱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할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어떤 협력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어떤 경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이제 우리 야당들의 몫인 거고요. 더 크게 나가면은 범야권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192석인 거잖아요. 대전선에 대한 흐름에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으면 그 나머지 문제는 저는 순리대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죠. 하고 싶은 게 많고 사실은 40, 50 세대가 민주당의 주축 뭐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청년 세대 정책 내놓고 노인 세대 정책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우리 세대들 밑으로는 자식을 키우고 위로는 부모를 모시는 정말 부담을 두 배로 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정책과 내용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들이 제일 사실 힘든데 아무도 우리 세대를 위해서 뭘 해주거나 정치권에 효능감을 준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나의 이 어려움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자식 키우고 위로 부모 모시는 게 이런 게 힘들다는 걸 알아주고 있구나라는 효능감을 저는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 세대도 좀 나아지겠다. 또 우리 부모 세대들도 좀 나아지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보고 싶고요.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는 의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